네, 뭐 조선 섹터도 사실 뭐 리오프닝에 기대감도 있고요. 또 수주 랠리 소식도 계속 들어와서 K조선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또 종목별로 보면 좀 등락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이 조선 업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21년도부터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환경 규제죠. 이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조금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MO 2020이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선박용 연료유의 어떤 황산화물 함유율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를 하고 있고, 이 기준 맞추지 못할 경우에 IMO 174개 회원국에 입항조차 할수 없게 되는 어떤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선업이 대표적으로 이 오염물질 배출량 그리고 대기오염이 많은 어떤 산업군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연료유에 함유된 황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원인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규정이 시행되게 됐기 때문에 바다 위에도 현재 친환경이라는 빅 이슈가 떠오른 상태이고, 현재 K조선이 이로 인해서 결실을 좀 크게 맺고 있다라는 어떤 증권가의 평가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점유하고 있던 이 LNG, 액화천연가스 선박 시장에 현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크게 넓혀가고 있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NG선 건조에 있어서 한국이 현재 세계 최고 이 경쟁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전 세계에 발주된 LNG선 양이 7척인데, 이 모두 7척이 국내에서 수주를 받게 되는 어떤 성과도 보여주고 있고, 작년부터 이 선박을 만드는 성과 자체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 수준 물량이 반영이 되게 됐을 때 실적 개선으로 조금 가시화될 전망을 보고 있고, 러시아가 현재 자국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에너지들을 조금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 자체도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의존도 자체를 러시아에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 카타르와 이 장기적 에너지 협정을 좀 맺게 되면서 이제 카타르에서 LNG를 들여오게 되려면 LNG 선박 자체가 필수적인 만큼 국내 조선업계가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 카타르발 어떤 LNG 운반선이 100척 정도 되고요. 이게 27년도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미 국내 조선 3사의 3개 모듈을 모두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계속 서방국들이 LNG선에 대한 수요를 계속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에 장기적으로 좀 터닝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당선인이 공약집에서 저탄소 배출하는 LNG 친환경 선박의 생산 수주를 좀 확대할 것이고,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요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는지 조선 쪽에서도 좀 봐주시고요. 또 요즘 조선이 뜨면 또 기자재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좀 봐주시죠. 네, 조선, 한국 조선 해양을 먼저 보시게 되면 국내 빅 조선사 중에 하나고, 올해 최근 들어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액화천연가스선 등총 68척을 70억 달러에 수주를 해서 연간 수주 목표치로 세웠던 174억 4천만 달러의 약 40%를 1분기 만에 달성을 하는 어떤 호실적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조선업 외에도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기자재 쪽뭐 본행제라든지 엔진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동성화인텍이 이 조선에 들어가는 어떤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PU 단열재 부분 그리고 냉매를 생산하는 가스 사업 부분 두 군데로 나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PU 단열재 부분 매출만 전체 매출의 94%에 달하는 매출 를 냈습니다. 해서 사실상 단일 사업에 가까울 만큼 이 본행제 사업의 어떤 호조가 이 동성화인텍의 실적 증가를 견인을 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계속 LNG 운반선에 대한 어떤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의 어떤 실적 개선 그리고 재무구조 안정화에 크게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 쪽으로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HSD 엔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중공업 과 563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HSD 엔진이 현재 쌓아놓은 어떤 수주 물량이
9,478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20년 대비했을 때 76% 급증한 수준입니다. 18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현재 최대 규모의 수주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좀 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으로 네. 픽을 해왔습니다.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차트 분석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이제 라이베리아 소재의 선사와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떤 건조계약도 체결을 했고 수주금액이 5,895억 원입니다. 해서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흑자전환 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올해 1,19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하고 내년의 영업이익은 5,391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증권가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같이 네. 보시게 됐을 때 과거 대표적인 조선업들이 호황기를 맞은 시기에 대세적인 시세 분출이 쭉 있었고 이후로 대형주들이 사실상 조금 소외를 많이 받고 기대했던 것보다 이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지 않고 실적 자체 발표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거에 역배열되고 있던 이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계속 역배열 흐름이 이평선이 유지가 되다가 조금 모이면서 수렴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평선 정배열들을 만들어줬을 때 대세적인 시세 전환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현재 아직 한국조선해양 이평선 차트 역배열 흐름이지만 앞으로 조금 의미 있는 양봉들이 나와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차트에서는 60과 120선의 위로 조금 의미 있는 양봉들이 나와주는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이 가격을 봤을 때 현재 가격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저점이었던 76,900원 아래로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영향은 있습니다. 해서 목표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수는 밴드를 설정을 하고 81,500원 라인에서 85,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줬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섹터 자체를 조금 길게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76,000원 부근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차트의 흐름들을 좀 길게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초반에도 이 76,000원 부근이 무너지게 됐을 때 주가가 하방으로 64,2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76,000원 부근이 지지가 나왔을 때 대세적인 시세 분출이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 135,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가격 라인대의 매물대가 과거 상승분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135,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너튜브로 함께하신 이센조님이 여기서 모아가서 장기 투자하는 거죠?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차 확인해드렸고요. 네. 하지만 지금 K조선 오랜 그 실적 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의 호황이 또 실적으로 다시 또 나타나기에는 시간은 또 걸리지 않겠는가. 네. 그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테마니슈 함께하신 분 테스타 자산관리의 기성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